다음 주 열리는 LA시 카운티 예비선거에서 카운티 판매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지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발의안 H가 투표에 붙여집니다. LA시와 비영리단체들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온 엄마와 아들. 무허가 노숙자 센터에서 생활하다 현재의 소셜워커를 만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마련해준 집이 있지만 몸이 성치 않은 아들과 힘들게 끼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너무 옆에 앉으신 분이 있는 정성 다하지만 정성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발의안 H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억 5,500만 달러를 들여 이런 노숙자들의 정신 건강관리와 직업훈련 등 소셜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요, 특별히 베테랑 포퓰레이션을 보면 5년 동안 그 중심으로 했는데 60%가 줄었거든요.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LA시에서 통과된 노숙자 주거지 마련 발의안 HHH가 단지 주거지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발의안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 인상해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카운티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발의안이 한 차례 통과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매세를 인상한다는 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운티 판매세는 올해 주정부 판매세 인하로 기존 9%에서 8.75%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오는 3월 7일 선거에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노숙자들의 주거지 마련부터 전반적인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발의안 H는 이번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